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환경과학부의 나한나라고 합니다. 저는 해양학자로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바다가 왜 미지의 세계인지, 그리고 바다를 탐구하는 일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바다란 어떤 곳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 바다는 이렇게 해변,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할 테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다양한 열대 생물들이나 바다 생물들을 떠올리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많은 과학자들에게 바다는 탐구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이런 배처럼 바다 탐구를 목적으로 특별하게 만들어진 연구선을 타고 주변에 육지가 없는 망망대해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위치를 표시할 때 위도와 경도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두 사진들도 제가 태평양 어느 위치에서 바다 탐구를 탐사를 할때 찍은 사진이고 또 제가 찍혔던 사진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먼 바다로 나가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탐구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바닷물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닷물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운동을 할 텐데 어디로 흘러가고 또왜 거기로 흘러가는지 그 운동의 원인에 대해서도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바다의 운동의 영향이 무엇인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탐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바다 탐구에 관한 것은 인류의 오랜 궁금증이었습니다. 하지만 먼 바다, 그리고 깊은 바다를 탐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 탐구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대표적인 것이 19세기에 있었던 챌린저호 탐사인데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이제 그림이죠. 이 당시에는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영국 해군 배를 개조해서 연구선으로 만들었고요. 이 배가 약 1000일 동안 전 세계 바다를 다니면서 지구 둘레에 3배가 넘는 거리를 항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닷물도 채취를 하고 또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수심도 측정을 해보고 해저면에 무엇이 있는지 시료도 채취를 해보고 또 새로운 동식물을 발견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챌린저호 탐사가 있었던 19세기 말 이후로 지금 약 15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21세기 해양 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그림이 좀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다 속에 깊은 곳에 많은 장비들이 돌아다니고 있죠. 이것들의 대부분이 무인 관측 장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인공위성들이 떠다니고 있는데요. 인공위성들이 돌기도 하고 아니면 정지한 상태로 지구 표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위성을 사용해서 우리가 바다 표면이 얼마나 따뜻한지 아니면 차가운지도 알수 있고 바다 해수면의 높낮이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도 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2020년 11월자로 전 세계 바다에서 무언가 관측이 일어나고 있었던 모든 지점들을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다른 색깔 점들이 다 서로 다른 종류의 바다 탐사 위치입니다. 사실 이 점들의 많은 부분이 무인 탐사 장비인데요. 오늘 여러분께 대표적인 무인 탐사 장비인 무인 플로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림이 플로트를 이제 모식화한 것인데요. 이게 높이가 한 1m 정도 되고 한 40kg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선을 타고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곳에 가서 이 플로트를 바다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체적으로 자기가 부력을 조절을 해서 표류 수심까지 하강을 하게 됩니다. 보통 대개 한 1000m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고안이 되어 있고요. 이 다음에는 한 10일 동안 1000m에서 자기 수심의 해류를 따라서 표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닐 수 있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약 2000m까지 하강을 하게 됩니다. 역시 부력을 조절해서 이렇게 하강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2000m 수심부터 거의 표층까지 한 번에 쭉 표층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온이나 염분과 같은 바다의 기본적인 특징을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2000m부터 표층까지 수온이나 염분과 같은 해수의 특징을 수직적으로 이렇게 알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표층에 올라오면은 이게 인공위성으로 자기 자료를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자료를 전송을 하면은 우리가 육상에서 거의 준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런 사이클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플로트 하나가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게 2020년 12월 26일자로 전 세계 바다에서 떠다니고 있는 그 플로트의 개수거든요. 위치도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4천 개에 가까운 플로트들이 바다를 떠다니면서 이런 수온과 염분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특징을 가진 바닷물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바닷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왜 거기를 흘러가는지 바다의 운동에 대한 연구를 또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교과서에서 보는 이런 해류의 모식도 그림 있죠. 이런 그림들은 보통 이렇게 평균적인 해류의 순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바람이 만들어내는 순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도 보면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가 있고 또 대한해협을 통해서 따뜻한 물을 동해로 옮겨주는 대만한류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동해 연안을 따라서 흐르는 동안난류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것들은 차가운 해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운동을 하는데요. 이 바람 말고도 바닷물을 운동을 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대표적인 것이 밀도 차이인데요. 여기 상자를 보시면은 바다를 표층부터 깊은 수심까지 이렇게 박스 형태로 수직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얀 쪽이 대기인데요. 대기가 따뜻한 열대 해역에서는 바다 표층이 가열이 되겠고 또 고위도 해역, 차가운 공기가 위에 있는 고위도 해역에서는 바닷물이 차가워지겠죠. 바닷물이 차가워지면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무거워져서 이제 침강을 하게 됩니다. 침강한 물이 심층에서 서서히 확산을 하는데 그러면서 주변 물들이랑 섞이면 다시 가벼워지게 되고요. 그렇게 표층으로 떠오르면서 이런 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밀도 차이에 의한 순환인데요. 이렇게 온도 말고도 바닷물을 무겁게 하는 원인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염분이 조절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이제 대기 온도가 차가울 경우에 바닷물도 어는 점이 있죠. 담수보다는 어는 점이 낮지만 그래도 어는 점이 있어서 대기 온도가 충분히 차가워지면은 바닷물이 얼면서 해빙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염분을 가지고 있는 바닷물은 해빙을 만들면서 주변으로 염분을 방출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주변 바닷물이 점점 짜지겠죠. 주변 바닷물의 염분이 높아지면은 이게 또 밀도를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밀도 차이에 의한 순환을 활발하게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대서양의 북쪽, 그린랜드 주변, 그리고 남극 대륙 주변, 쪽에서 심층수 이렇게 깊이 가라앉는 물이 많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깊이 생성된 물이 전 세계 바다로 퍼져나가는 이런 순환을 전지구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떤 특성을 가지는 바닷물이 운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영향이 무엇인지 대표적인 예시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엘니뇨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을 보고 계신데요. 이 두 그림은 열대태평양의 수온 분포를 수평적으로 그리고 또 수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왼쪽 그림이 평상시의 수온 분포이고요. 이 오른쪽이 엘니뇨 시기의 수온 분포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열대태평양은 서쪽에 따뜻한 물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동태평양에는 용승이라고 하는데 깊은 곳에 차가운 해수가 표층 근처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해수를 차갑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동쪽과 서쪽의 온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평상시 열대태평양의 모습인데요. 엘니뇨 시기에는 이렇게 따뜻한 물이 좀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태평양에서 굉장히 평소보다 수온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반면에 라니나 현상은
동태평양이 평소보다 더 차가워지는 이런 반대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서태평양에 분포하고 있는 따뜻한 해수를 원풀이라고 하고요. 엘니뇨 시기에 이런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확장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따뜻한 해수는 참치 한 종류인 가다랑어가 분포하는 수온입니다. 가다랑어는 이제 주로 상층에서 한 100m 정도 수심에서 사는데 이 가다랑어가 이 수온 영역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온 영역이 만약에 동쪽으로 확장을 하게 된다면 가다랑어가 사는 서식하는 곳도 동쪽으로 확장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열대태평양에서는 가다랑어가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육지들을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하얀색으로 표시된 것이 각 육지들의 각 국가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 EEG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데는 육지 면적이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을 텐데요. 여기 잘 보이지 않는 굉장히 작은 도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국가의 육지 면적은 굉장히 작지만 배타적 경제 수역이 굉장히 넓죠. 하얗게 표시된 부분이 국가의 육지 면적보다 굉장히 넓고요. 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참치를 어획을 할 수 있는 어업권을 팔아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태평양 도서국에서 참치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를 다른 해역과 비교한 표가 있는데요. 태평양 도서국에서 잡히는 참치의 양이 서아프리카나 서인도양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여기 마이크로네시아라는 섬 나라가 있는데요. 여기 빨강색으로 표시된 그림이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연간 참치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참치 어획량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시로 여러분들이 혹시 2007년 같은 때를 보시면은 최다로 많이 잡혔는데 그 다음 해에는 거의 최저를 기록할 정도로 적은 양이 잡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참치 어획량이 달라지는 원인에는 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이게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할 수 있고요. 참치의 GPS를 달아서 참치가 어느 해역에서 얼마나 잡혔는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추적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그림이 엘니뇨 기간이고요. 아래 보시는 그림이 라니냐 기간입니다. 색깔로 표현한 것이 해수 표면의 온도고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빨갛게 표시된 것이 그 원풀, 따뜻한 해수의 분포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 엘니뇨 기간에는 동쪽까지 따뜻한 물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고 라니냐 기간에는 이때에 비해서 따뜻한 물의 분포가 굉장히 서쪽으로 치우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까만색 점으로 표시한 게 참치 어획량이거든요. 그래서 까만색 동그라미가 클수록 어획량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라니냐 기간에 이쪽 서쪽에서 참치가 굉장히 많이 잡혔고요. 그 다음에 엘니뇨 기간에는 그것보다 동쪽에서도 참치가 많이 잡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엘니뇨 기간 동안 가다랑어가 서식하는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확장을 하면은 여기에 분포하고 있는 많은 도서 국가들의 가다랑어 어획량이 변화하겠죠. 네. 네, 이렇게 바다는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대서양의 걸프스트림 같은 해류도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운동이 계속 변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변화, 그거와 바다가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겠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한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이산화탄소 양이 꾸준히 증가했고요. 이것은 이제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지구 안에 에너지를 가두게 되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지구 안에 에너지가 얼마나 쌓였는지 지구상에 쌓인 잉여 에너지를 나타낸 그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1980년 그 이전부터 최근까지 지구상에 쌓인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색깔로 다르게 표현된 것들이
지구의 과연 어느 곳에 그 에너지들이 쌓였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여기 연한 파란색이랑 진한 파란색이 바다를 나타냅니다. 연한 파란색이 상층 바다를 나타내고요. 보통 700m 수심까지를 상층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것보다 깊은 바다에도 에너지가 많이 쌓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90%의 에너지가 바다로 흡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다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겠죠. 이렇게 쌓인 에너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다에 있는 얼음입니다. 아까 해빙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북극이랑 남극에는 해빙이 항상 덮여 있는 곳들이 있고, 그래서 해빙의 면적이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의 1900년대부터 최근까지 북극과 남극의 해빙 면적을 나타내고 있고요. 북극의 여름철, 그리고 남극의 여름철에 해빙 면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극을 보면은 1960년대부터 계속해서 해빙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빙이 줄어들면 바다로 물이 많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열팽창 효과에 따른 해수면 높이 증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전 세계 바다 평균 해수면 높이가 과거 한 10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구 평균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가 각 바다에서 어떻게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공간적으로 살펴보면 또 그 양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시는 그림이 바다의 표층 온도가 1950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빨간색일수록 바다 표층의 온도가 많이 증가했고, 또 색깔이 연한 곳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은 곳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주변에서 특히 온도가 많이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 증가 정도가 공간적으로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과거 1950년대부터 2018년까지의 변화라고 한다면 앞으로 미래의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건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UN에서는 올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해양과학의 10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떤 바다를 원하는지 그런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바다, 내가 미래에 원하는 바다라고 하면은 바다가 깨끗했으면 좋겠고, 뭔가 안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재난 같은 거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예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많은 이렇게 미래의 바다에 대해서 바라는 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바다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많이 고민해보자라는 취지로 UN에서 이렇게 해양과학 10년을 지정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와중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전 세계 바다의 80% 이상이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운 바다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먼 바다, 그리고 굉장히 깊은 바다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탐구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 호기심을 발휘하고 또 스스로 탐구를 할 수 있는, 스스로의 질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지구 환경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지구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만의 뭔가 질문을 찾고 또 그거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탐구를 해나가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